삼성 NX300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X300은 3.32mm 디스플레이에 터치 인터페이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터치 기능은 NX300의 거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전식으로서 드래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터치를 통해서 또 다시 드래그를 이용하는 터치와 드래그 조작이 모두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모드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 좌측 하단에 터치 앱과 관련한 메뉴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터치 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터치로 AF만 이용할 수가 있고, 터치를 통해서 추적의 AF를 또 원터치 촬영 네 가지 화면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 상태에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F를 성공함과 동시에 바로 촬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셔터렉도 줄여가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적 AF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했을 때 해당 파츠를 촬영할 수가 있는 간단한 추적 모드가 되겠고요. 터치 AF는 터치를 통해서 촬영은 진행되지 않고 AF만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터치 인터페이스가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직거점을 이동했어야 되는데, 지금 터치 인터페이스 통해서 화면의 상하 좌우를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한 전략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생에서도 상당히 편리한데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또 편리하게 재생 화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썸네일 축소를 통해서 바로 접근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NX300의 터치 기능은 상당히 다양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터치 인터페이스들에서 약간 느려지는 현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의 조작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느려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작성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상단에 메인 다이얼이 위치가 되겠고요. 후면에는 NX200과는 달리 멀티 셀렉터 사이드에 휠이 생략이 되고, 멀티 셀렉터만 존재하는 다소 단순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휠 하나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일반 조작성은 하향 조정이 됐다고 볼수 있지만, 터치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은 고유의 아이 펑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펑션 버튼을 통해서 감도라든가 조리개라든가 설정된 값들을 직관적으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얼이 두 개가 아닌 점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NX300 가지고 있는 풀터치 인터페이스와 일반 조작 체계, 그리고 아이 펑션, 이세 가지를 자신에게 최적화시켜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 다이얼이 두개 이상인 중급기 이상의 카메라들에 못지않은 상당히 뛰어난 조작 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